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기 위해선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 상황과 과제 그리고 향후 청주 도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임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시 건설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광역철도가 중심 역할을 맡고 충청권을 하나의 단일 생활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인데 이를 위해선 충북도,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난 충청권 여야의 공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더해지는 게 필수입니다.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단일한 이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청주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면 청주 도심은 새로운 발전에 호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된 게 없지만 오송에서 청주 상당공원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만큼 성황길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구도심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도 더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청주가 좀 더 약 한 87만, 88만 정도 되는데 세종인구와 다 합쳐서라면 더욱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신규 택지와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주목받던 시장이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되는 구도심 역세권으로 확산되며 주거 수요 역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비교해서 청주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이 이제 뭐 철도가 되면은 엄청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충청권 교통지도를 새롭게 바꿀 광역철도망, 세종시 발전에 장기간 소외된 청주시도에게 새로운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